그리고 이제 차를 좀 몰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딴 걸 다 떠나서. 뭐야, 지금까지 사이드 퀘스트에서 그거 했던 애들 아니야? 설마 하지마! 갑자기 박수 딱딱 치면서 오메데토 에반게리온이야? 할 것 같아. 기억도 안 나는 새끼들인데 대부분은. 아, 딴 것보다 이제 좀 답답할 때 잠깐 차 타고 이제 어디 근처에 드라이브라도 다닐 정도? 어차피 뭐 차야 뭐 중고차라도 사서 그러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경차도 급차인데. 그걸로 이제 뭐 일을 할 수 있음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어머니 차 얻어 타든가 뭐 운전해 보든가. 자, 그렇게 방과 과거의 의뢰인들은 차를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래요. 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한 잔씩 하자고 물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은 카페인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아니요, 기억 못해요. 친한 척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전혀 못하니까. 전혀 기억 못하니까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어차피 제가 뭐 고속도로를 타거나 어디 장거리 여행을 할 것도 아니라 경차 하나 사면 괜찮을 것 같아. 간단히 이제 운전 연습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좀 가끔 돌아다니고 필요할 때. 뭐 당장 안 설사 차를 안 사더라도 면허는 따야죠. 아, 따야 되는데 너무 밀어놨어. 아니, 야, 이러다 당중국 다 혈당치 폭발해서 죽겠다 이것들아.
아니 얘들아 이렇게 말 많이 하지마. 나 솔직히 니들 하나도 기억 못해. 난 그냥 이제 공략에서 해야 되고 이제 SP를 모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이드 퀘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을 뿐이라고. 하나하나 뭐 너희들의 사연에 큰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한 몇 분 정도의 이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각각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열정적으로 너희들의 사건 사고에 대응을 하지도 않았고, 어? 솔직히 니들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 자, 느닷없이 개최된 반액의 감사를 전하는 모임은 이렇게 진행되었고, 다 못 먹은 간식 중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튿날 아침 사무소로 배달해 주기로 했다. 그렇다. 자, 호텔을 떠나는 바늘 그가 누군데? 왜 또 불러 세우는데? 뭐 그 이상으로 활동을 하면 하니까 상관없지 않냐, 봐나. 아, 왜 이렇게 자꾸 입술이 트냐. 아이씨. 립밤을 발라도 터.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내 립밤이 아니거든요. 근데 있어, 집에 있길래. 난 사놓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원래 쓰던 게 이거거든. 똑같은 거긴 한데. 난 이걸 산 기억이 없는데. 알 수 없어. 어느 순간에 두 개가 있더라고. 편집장이 사람들을 모은 거였구나. 알았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빨리 스토리 진행해가지고 엔딩 파야 돼. 진짜 마지막 장인데 이러면 안 돼.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오늘 최대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넉넉장 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더 한다고 치고, 어? 내 예상보다 지금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금. 이것도 이제 후반부에 이제 최종 보스를 잡고도 뇌절에 3절을 하면서 이제 3절, 1절에 2절에 3절에 4절에 뇌절까지 하면서 이제 어? 마지막 그 에필로그로 한 못해도 한 시간은 잡아먹을 텐데. これで解決だ。報酬が振り込まれたわ。じゃあ、いじゃ、그럼。何をするの？ああ。ああ。아,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 까뜨르. 망원경으로 보면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밤이. 근데 어차피 도시에서는 망원경 써도 뭐 안 보이지 않나요?
공해 때문에? 보이나? 이 세기관이야 뭐 이제 뭐 아주 도력이라는 친환경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밤이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카트르, 너 진짜 남자야 여자야? 왜 할 수가 없는 거야? 설마 둘 다는 아닐 테고.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시골에서 보면 이제 별 잘 보이는데 그중 끝판왕은 군대 훈련소에서 본 게 제일 좋았, 밤하늘이 예뻤던 것 같아. 밤하늘만 예뻤어, 띠바. 전방이어가지고 예전에 상공육 보충대로 입대를 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사단 이제 그걸로 들어갔었는데. 밤하늘은 그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떡밥만 잔뜩 뿌려놓고 뭐 나온 게 없으니까 다음 2에서 풀 것 같긴 한데. 여자 같은 남자. 뭐 그것도 특정 수요는 만족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 세기관에도 다짜고짜 이제 스타링크 한다고요. 아니 뭐 그거지 도력 위성으로 해가지고 뭐 있는다고 이제 천문학도들에게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이제 화성 가고 싶은 미친놈이 나올까? 굳이 같은 세계는 보고 싶지 않은데. 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몰라도 이쪽 세계인지 저쪽 세계인지 난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그렇게 이제 너에게 큰 호감은 없거든. 그 에스머레이도께서 한동안 천체 관측을 즐겼다. 카토르의 체온 상승을 확인. 大丈夫か? 노력하는 재능. 別に異常はないから.
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아, 킹키에드냐 베르가르드냐. 그래, 일단 킹키에드. 킹키에드와 2차. 얘가 더 그 올라간 그게 높아가지고 베르가르들은 봐도 이제 그 랭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얘로 합시다. 아마 액세서리 줄 거예요. 아, 너도 여친이냐? 그래, 뭐 건전한 정상적인 이제 20, 30대 남자라면 여자친구 있어야죠. 없는 내가 비정상적인 거겠지. 왜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날지. 눈물이 눈가가 촉촉해지지. 설마 이제 농구하냐? 슬램덩크! 자, 반 일행은 그대로 농구 코트로 이동해 1대1 승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데 처음에는 다소 장난 같은 분위기였지만 학창 시절의 열기를 떠올리면 조금씩 과열되었고, 겁나 드립을 못한다. 근데 반 생각보다 이윽고 농구 소년과 근처 주민까지 하나둘 모이며 그들의 대결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얘도 몰입할 정도의 농구 실력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시합의 최종 국면. 아니 진짜. 야, 킹키에드 거짓말하지 마. 어? 야, 원래 너 같은 일을 너 이제 정부 관련 일도 하고 이제 아무튼 바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휴일에 운동 같은 거 안 해. 기만자야. 그런 사람은 없어. 원래 죽은 듯이 누워서 하루 종일 자야 된단 말이야. 그게 당연한 것인 것을,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 것을.
술 마셔도 살이 찌지 않는 저 육체가 부럽다. 딴 것보다. 야래 야래. 조금은 성장했다. 액세서리 내놔. 아니 기분としては 一安心か. 는 능력치 올려주네. 자, 이러면은 야간에 할 일도 아마도 다 한 것 같은데. 타이레 지구에서 시네마 이프리에서 근데 이거 아마 영화도 게임에서 지원한 거 다 봤을 텐데. 골든 블러드, 스토리 오브 클라이머스, 늑대들의 신은 거 같고. 이라샤이마세. 스토리 오브 클라이머지. 이건 어떤 등반대의 수기를 영상화한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칼바드 공화국의 아름다운 명상과 협곡을 소개하면서도 혹독한 등산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화국 동부에 있는 텐샨 봉우리. 난공불락의 직등 경로를 최초로 등장한 이야기를 저자 니콜라스의 내레이션으로 담았다. 낚시 나온대요. 개노잼입니다. 시오 사도타 고도가 아르 대강벽이가 육태를 하방하 오치레바 시 아르노미 실제로 この 目で 見て 初めて 登攀者の 기보를 奪う 山だと 分かる 아타크から 하야 10日 제발 나 태역전 집판하고 싶어. 다음 주부터 타산은 常に 시토 隣り合わせだ. 엘르만, 마시후, 게스나, 이대한 등산가들도 모두 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다. 대자연을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내 재판장 도빙이지. 보케나, 유튜브에 역전 재판 1, 2, 3 다 남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괜찮았죠? 괜찮았나? 산을 오르는가? 이기 아가리 해주세요. 나이 아가리. 다다. このめまいを催すほど大きな世界が 今も私の魂を捉えて離さないのだ. 마리엘. 아, 마리엘 슬프다. 보면 볼수록 슬픈 친구야. 참 안타깝고. 또 딩고. 마리엘, 혹시 다 2편에서는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또 치유받길 바랄게. 원래 사람하고 사람의 상처받은 것도 사람으로 회복할 그거 한다 그랬어요. 옛말 에로부터.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그런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자, 이제 그럼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오늘을. 아, 근데 이제 더빙을 안 한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역전재판 잘 더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도 너무 안 했어 오래. 정숙희 여사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우, 너무 톤이
SP 리포트. 마, 겁나 뭔다로. 평가 랭크 트리플 A. AAA 사무소. 驚いていることでしょう. 아니 이럴 수가. RTM가 아, 마수의 농축액기스 대체 어디서 사냐? 왜 안 팔지? 뭐 어쨌든 야간 활동을 종료한다. 그로부터 3일간 혁명 기념제를 앞두고 해결사 사무소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려. 알았어. 오잉. 자, 아르마타 괴멸로 말미암은 최후의 여파였으나 다만 잔당들의 처치 등의 위험한 안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자잘한 상담이나 위탁 요청 등이 업무의 주를 이루었다. 기념제를 미리 축하하는 것처럼 미라 외에도 사례로 식료품이나 당뇨품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기념제를 위해 장식되고 있는 수도의 마을 풍경과 합쳐져 기념제가 다가옴을 실감하게 했다. 그것과 함께 반의 말을 계기로 각 멤버가 이후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의미로 혁명 기념제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감하게 했다. 한편 혁명 기념제에서 클레이유 마을의 추모식이 결정된 데 이어 공화국군의 차세대 무장 공개가 추가로 발표되어 큰 모든 이목을 끌었다. 이 추가로 발표되는 저것도 뭔가 떡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기념제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중요 인물이 수도에 도착했다. 공화국 아니 제국에서도 누구 올라나? 그리고 혁명 기념제 전날 밤 바라바라바 내일 혁명 기념제에서는 7번째 제네시스에 주의하라. C. C? 설마 또 크로우 암브로스트는 아니겠지. 제발 그놈은 이제 더 그만 나왔으면 해. 아휴 제발 그만 좀 나오세요. 빡치니까요. 자, 12월 3일. 자, 지구 혁명 기념 광장. 오요, 그야 그 계유적에서 본 NPC 중에 NPC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다. 이 정도로 물론 이제 다 이제 블러 처리가 대부분 돼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은 NPC가 아무것도 안 하는 안 할지언정 서 있는 거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신형병기를 뭘 발표를 하길래 뭐가 나올까? 뭐 귀신 기병 같은 거, 뭐 그 기계병사 뭐 이런 거는 전작에 나왔던 거라면 딱히 안 나올 거, 상관없을 것 같고 인형병기 같은 경우. 제발, 제발 크로우는 안 돼.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 제발 선생님. 진짜 글씨가 글씨면 진짜 나 씨발한다. 아 잠깐 욕해서 미안.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캐릭터라서 그래요. 그 씨라는 애가. 무슨 진짜 어? 어디 뭐 종교단체 그 뭐지 뭐 그것도 아니고 이제 3일만 뭐 무슨 한 다섯 한 두세 번 살아 돌아온 놈이라 그래. 시각은 10시 정도. 미안. 날 그 정도로 날 급발진하게 만드는 캐릭터야. 이 세계관에서. 살아 돌아온 게 뭐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약간 이거 하는 것도 약간 그 느낌 아니야? 이디스 시민. 쉿, 조용히 해 나의 작은 새. 이런 느낌 아니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고기겐요. 로이 그람하트です. 이마카라 108년 전. 시조력이 1100년에 その偉大な一歩は踏み出されました。自由、平等、友愛の精神のもと、身分や人種による差別を永遠に否定し、強い意志を持って共に支え合い、理想郷を築き上げるための長い旅路を。カルバード民主革命、それこそが見果てぬ旅路の名前です。 소리가 모타라시타 리넨토 세신이었대 와레와레와 군이요 세계요 가에테키마시타 이치 국민토시테 다이 23대 대통령토시테 소노 타비지요 미나산토 토모니 아이메르 고운 타다 타다 메가미니 감샤 세자루오 에마센. ですが今回は皆さんと喜びを分かち合うだけでは済まなくなりました。ご存知のように卑劣なテロにより失われてしまったクレイユ村、共に歩み夢と理想を共有していた同志たちが犠牲となってしまったからです。非常事態宣言への皆さんの協力もあり、 テロを企てた残虐なる犯罪組織については完膚なきまでに壊滅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ですが、行ってしまった方々は戻ってこない。国を預かる者として最高司令官として誠残機に耐えません。お悔やみの言葉を述べるとともに、これより 여기서 이제 원래 클리셰대로의 만약에 이게 아루샤요. 아니야. 일단 보자. 전조 세보요. 내가 와크바. 카레라오 미치비키. 히카리사스 다이치에 토 카에시타마에. 뭐 생각보다 무난히 넘어가는데? 섬의 계적이었으면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총에 만드는 거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그래 이 썩을 것들 하면서 이제
나의 내 뭐 신기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클레이의 마을 사람 죽에서 죽은 사람들 막 예토 전생 시킨다던가 막 이런 흐름이어야 되는데 너무 무난하게 추모를 하는데. 아, 노트북 화면이 왜 이렇게 자글거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뭔가 반전이 있다면 갑자기 이제 신병기 그거 한다 했잖아. 신병기 그 발표회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클레이유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모아 만든 뭐일지 아무튼 뭐 악마의 병기입니다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아 과연 어떤 흐름일지 너무 궁금하다. 보십시오. 클레이멀 유 마을 사람들의 원념을. 판타지 세계 같은 세계관이라 더 가능할 수도 있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大司教芸家そして聖火隊の諸君思えばこの長き旅路の中多くの苦難と混乱がありました帝国との長きにわたる紛争갑자기이상한짓하지마시고알았지今回のマフィアの暴虐のみならず 邪悪な宗教団体の事件もあります。無難なげ가자이말이야。そして未だに共和国憲章に反する差別やテロリズムの温床は残っており、国外に目を向ければ紛争の火種は絶えず帝国が構成できるのかも不透明な状況です。さらに共和国の東 不毛の荒野が広がり続けている大陸東部にもゼムリア大陸を主導する我が国はいずれ目を向けざるを得ないでしょう。そして革命の母シーナ・ディルクが思想家オーギュストが芸術家アラミスがアトキンソン将軍が 多くの困難を乗り越え革命の敵を打ち倒してきたように我々もまた一致団結して前に進むため強くあり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を可能にする力を本日この場で皆さんに披露させていただきます。ご紹介しましょう。現在大規模な刷新が進んでいる 共和国軍の次世代兵装その一端を。단편? 잠깐 저거에 이제 저 위에 이제 사람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엘리엇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야 너무 평범한데? まずは原子力戦車ウェズンに代わる次世代戦車となるシェダルシリーズです。帝国の主力戦車の 2倍の 最高速度を 実現しつつも 아직 너무 무난한데? 야, 내가 기대하던 이 그림이 아니야. 동 클래스의 고개를 持つ手法に至っては
3倍近くとなる射程距離を実現しました。続けて共和国軍初となる飛行巡洋艦イクスアルバキです。이 정도면 솔직히 근데 여기 반전을 주려면 저 전체랑 저 익스 알바과 저거랑 변형하면 삽체해야 되는데. 最新の武装に加え高性能の管制システムを備え一貫で独自した作戦行動を可能としています。最新の模擬演習では一貫で帝国の飛行分艦隊を圧倒できるほどの戦力評価を得ています。最後にサプライズとして全く新しい兵装をご紹介しましょう。あ、あれは帝国が使ってたっていう。あ、あにや。帝国が4年前に呼び出した。ギガ병、ギガ병은좋은데이제가이거는이게아니야。気候兵。それとは全く異なる設計思想で開発された共和国軍の次世代兵装。アサルトフレームです。あ、실망인데뭔지뭔가엄청난게나올줄알았는데。ザイファの完成システムにより出力、ギガ병짱이잖아、짭이잖아。反応速度、すべてで高性能を発揮。帝国の最新式の機構兵すら総合的な戦力評価では上回りました。아니그러면제국은그시간에놀고있냐쳐놀고있어또똑같또비슷한성능이뭔가개발하겠지力には理性が必要です。我々はかつての帝国ではないのですから。撤回のように重々しくも巨大で方向転換しにくい力ではなく、強くしなやかでどんな事態にも柔軟に対応できる力こそがふさわしいはずです。本日ご覧いただいた新兵装たちはそれを体現していると言えるでしょう。ご清聴ありがとう。お堅い演説はここまでです。共和国に栄光と女神の딱딱한연설이제그그말할테니이제마음놓고제춤을보시면되겠습니다。心ゆくまで祝い楽しみ。제가사슬낫의제니를잇는이제기갑병기갑병의글래마트입니다。닥치고내춤을봐뭐이런거이런거안해이런거좀해주지그게재밌는데그저게영웅전설의유일최근현최근영웅전설의유일한재밌는데그게밋밋했다너무내가기대했던장면은나오지않았어記念式典は終了しましたが、次世代戦車およびアサルトフレームの一部は革命広場に展示されるそうです。大統領府方面は立ち入り禁止となりますので、来場される場合はご注意を。あ、뭔가좀아쉬운데뜬뜬뜬뜬뜬자일단이것저것돌아보자구요뭐가나올지모르니까아뭔가기대했던장면이안나와서좀실망이긴한데뭔가좀난엄청난걸더무언가엄청나고어메이징한무언가를기대했는데그정도의무언가가나와주지않았어그러니까
아니 이미 1, 2편에서 다 나왔던 것들인데 최소한 이제 아니 섬의 궤적에서 합체 로봇 정도 나와줘야 이제 아 좀 얘들이 고생 좀 했구나 하는 거지. 자 일단 포에스 페이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아 이 밋밋한 걸 이제 정신 나간 사이드 퀘스트가 뭐 한 개 두 개 정도 터져줘야. 종적을 감춘 친구. 친구 제스가 쪽지를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딱히 신변의 위험이 닥친 건 아닌 듯합니다만 꼭 그를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친구 찾는 걸 좀 도와주세요. 리버사이드. 자, 출발선조. 결전 아우토반 대결. 기념제를 맞이해 폭주족끼리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해결사 임을 빌고 싶어. 아저씨의 중고차 정비소에서 기다릴게. 이건 좀 무슨 베리일 수도 있겠네. 새해 축제 디저트 상담. 디저트를 좋아하는 반씨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무카우토 스카 일단 차부터 한번 봅시다. 아 잠깐만 타이레 통신이 또 있어? 일단 이거 먼저. 뭘 하려고 대체? 뜬뜬뜬. 난 여전히 말하는 게 실수 없다, 친구. 아우토반 대결. 아, 야, 이런 건 니들이 사람은 일단 니들이 모아야지 이걸 내가 모아야 돼? 어, 그래 뭐 그렇다니까 뭐. 가 봅시다. 한 명씩 한번 찾아보자. 겁나 귀찮게 하니.
あんたらも買ってくかよ。軍방가게何にすんだよ。ま、何にすんだよ。軍방맛있지。また来いよな。あ。レインボーキャンディ。とっとと選べな。あ、タイレル通信、특별로。아자기념제특집외국에서도착한축하메시지오전중에종료된클레이오마을주도식과민주혁명108주년을맞아대통령이한연설은많은국민의호의적으로받아들였고일단을축하하는기운이다시금고조되고있다독자여러분도기념제후반을소중한사람과함께마음껏즐기시길바라마지않는다한편이기념비적인날에각국정상과외교부도공화국에축하메시지를보내왔다그축전을지면으로소개하고자한다불행한사건을극복하고공화국이무사히혁명기념일을맞이하게된것을진심으로축복한다우리공국과공화국은오랜세월에걸친맹우이다앞으로는경제와문화양쪽에서지금보다더다양한구조를하겠지만공화국과함께라면우리공국도수많은역경을극복하고다양한문화와불을서로공유할수도있을것이라고확신한다다시한번살만공항을대신하여공화국의날개여신의축복이영원히함께하길기도하는바이다엘자임공국공황대리쉐리드공퇴자자민주화108주년을맞아축일에잔인한테러에희생된분들에게는진심어린조의를바친다안타깝게우리나라는과거공화국과불행한충돌도경험한바있지만앞으로는함께미래지향적인관계를구축하며나아갈수있으리라고본인은진심으로믿는다지난수년간에걸친역경속에서나는세계에사랑할수있는사랑세계의사랑이무엇인지다시금배웠으며공화국과도그가치를공유할수있다고한번더확신했기때문이다다시한번칼바드공화국의사랑과축복을전한다에레보니아제국제1왕자올리브알트말하는건가혁명기념일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우리자치주도80여년전에획득한자치권을생각하면칼바드분이혁명으로쟁취한권리와근대국가의지위를얼마나자랑스럽게여기는지몸소느끼는바입니다우리자치주에있어공화국은사회지도나기술등여러면에서최고의모범이되어왔습니다앞으로도좋은파트너로서함께새로운시대를걸어나갈수있기를기대합니다크로스벨자치주정부대표특집마침내공개된신병기주인공은 AF 오전에있었던대통령연설과함께공화국군의여러가지차세대병기가드디어일반에공개되었다세련된자태를넋잇고바라보는관객들의감탄사가신병기구동원과함께벤타이유광장에울려퍼지는광경은마치조국을향한긍지와믿음직스러움을보여주는듯하여매우인상적이었다한편이번에공개된신병기중가장주목받는것은무엇일까장륜식이면서도제국의중전차에필적하는방어성능과화력을실현한신형전차도도력차대국인공화국시민의자존심을한껏지켜세웠지만역시진정한주인공은어설트프레임이었습니다얼핏보면제국의기갑병과유사한형태의인간형기동병기지만설계콘셉은근간부터다르다고한다기갑병이단순히인간을형상화한대형무기를이용한격투및기동전투를위해개발되었다면 AF 는전술오브먼트자입화와연동해운영하는것을처음부터설계에반영했기때문이다따라서기동력면에서도자입화를활용한고도연산을지원함으로기갑병에겐한계가있었던고도의움직임도가능해졌다고한다또자입화에완벽히대응하기때문에고도의기체간정보링크와실시간사고보안등이가능한것으로추정되는데이로써부대운영측면에서커다란혁신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어느쪽이든제국기갑병으로는불가능했던고도의전술이 AF 운용에선가능한것은기정사실로보인다아직발표되지않은 AF 의자세한사양정보가많지만지금까지알려진것만으로도현대전투양상을확바꾸도남을차세대병기라고할수있다향후 AF 를본격적으로운용하게될공화국군은그야말로미래의군대로서우리에게스마트한신뢰감을심어줄지도모르겠다그럴걸요있겠죠다음작품에타겠지문화시네마에스프리명작을일제히리바이벌저희시네마에스프리에선기념제를맞아치료력1208년에상영한다양한영화작품을리바이벌상영합니다혁명기념일인만큼혁명의어머니신나다르크를소재로한글로리아운명의5월혁명이주목을받았고올해상영한영화중최다관객을동원한작품인골든블러드도꾸준한인기를자랑합니다그러나우리극장에선그런대작들뿐만아니라올해공개된숨은명작들도한꺼번에상영중입니다어쩌면유명작품보다더당신의마음에꽂힐영화를찾을수있을지도모릅니다놓친작품들이있다면이번기회에꼭한번감상해보시면어떨까요싫어요아빠요아유힘들어씨어기다려넌필요없어
出発せんぞ。タタタタ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아니 대체 누구를 끌고 와야 되는겨? 딴따단딴따아잠깐만이거다른의류였어 아제발망했다제발나에게자유를줘알았어일단맡아줄게알았어또또쓸데없는거시킨다이것들어린이가좋아하는과자에대해알고싶지않아이가가시마쇼용황차월병またお越しください。あ、니들또그거아니야설마
아니 지금 이러려고 온 게 아니야 얘들아. 어? 그 뭐지 갑자기 얘가 어떤 그 불량 고딩들이 이제 갑자기 한번 폭주 뛰자 그래가지고 폭주 뛸 사람들 모으고 있는데 니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난 그 폭주 뛸 멤버를 구하기 위해 지금 말을 건 거라고.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야. 요시, 이끄카. 너무 가기가 많아졌다. 안 돼. 나, 이거 헷갈리는데? 이러다 잘못 말 걸면 또 이거, 이건 이거대로 또, 거지 같아지잖아. 어쩔 거야, 이거. 어떻게 되겠지 뭐. 뚜란 뚜란 뚜란. 아 시즈나? 또 왜 지들끼리 또 싸우군요 얘들은. 하여간 제정신인 놈이 없어 이 세계관에. 뭐야 싸웠어?
아니 사부님도 왠지 그거 한다 그러면 싸울 거 하실 거 같은데. 어휴 사부님 제 말 좀 들어봐요. 폭주 뛴다 그러면 같이 뛸 거 같은데. 제치게 왜 이렇게 제치게 나오죠? 그래? 은 알러지 때문이지. 지금 슬슬 여기저기 가렵고 이제 눈이 볼랑 말랑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온다 알러지란 것이. 실제로 그런 거 타세요. 타고 댕기세요 사부님. 베레가르드씨 온다 알러지가. 아 몰라 그런다. 아 근데 전 봄이 아니어도 뭐 이런데 항상 눈도 올라갑니다. 아츠리 안달시아에 오고서 뭐가 걷ていくかい? また 来てくれ. 아 잠깐만 여기 아니야? 아 이게 다 이제 죄다 느낌표가 돼 있으니까 뭐가 어디가 뭔지 알 감 감이 안 오거든요. 안나니니쓴나 다른 거고 대박거리 무카우토 스카. 이거 넘어가면 이제 이거 다음이 이게 마지막일 거야 아마. 이제 쭉 스토리일 거야 이제 사이드 다음. 요 니이찬타치 마 스키니 미테키나 자나. 그렇긴 할 텐데 어쨌든 막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군요. 멘테넌스 마다 이츠데모 오케시마스. 오늘은何にしますか? 아리가토우고자이마시타. 何가 오코노미? それじゃね. 自慢の一品よ。またどうぞ。どれにいたしましたまたお越しくださいませ。ようこそおいでくださいました。またのお越し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教科書は持ってるな。 돈이 녹는다 녹아 녹아버렸. 하지만 안 사줄 수가 없다. 안녕 잘가.
またいいもん揃えとくぜ。아씨오늘술마시면안되는데동생이또와버렸어이번주에안올줄알았더니같이밥좀먹지근데밥좀먹는데이제내가봤을때9시10시쯤에어디밥먹으러갈텐데 100% 이시간에밥을먹으면이제어떻겠지아아아아돈이있었는데없어졌어요자출발선조그런흐름아니겠어요거의이제정해진수순이죠흐름이팝콘은어떻게좀더이가아이거먼저봐야겠다이것도받아야겠다원래이제한퀘스트만집중해서한퀘스트끝내고다른퀘스트하려고그러는데이게돌아다니는게너무헷갈려어쩔수없다같이봅시다받읍시다딴따란따란따근데모닝같은걸로도고속도로타시는분들있나요있지근데왜엄청강심장일것같아있겠지당연히있을텐데아그래요캐스퍼정도는모를까아레오하긴근데오히려레이같은게더위험하지않을까고속도로에서비틀아비틀레이보다비틀이더낫지않나요모닝보다그러니까애초에어거지로짐공간많이넣은거잖아요레이가이기마소아반떼를사기도일단면허부터따야겠지만애매하고어차피집근처에만왔다갔다하니까아그러니까차자체가집근처에만왔다갔다할텐데있는것도좀애매하긴한데가끔좀어디좀돌아다녀볼까싶어가지고차있으면그래도이제대중교통이좋긴한데이제그만큼있는만큼또이제차를갖고있는만큼또발리드그갈수있는곳이넓어지잖아요선택지가그러니까없는것보다나을까싶어서낫지않을까싶어서안타라모갑디크다요시아行きましょう。エルメス、あ、너도여기있었구나、아이가。제가딱히뭐좋은차를차에이제미련그런게없어가지고사실아물론이제돈많으면좋은차타겠지근데돈이많지않은데이제좋은차는별의미가없어서딱히이제그거에메리트가있는것도아니고저희어머니가스포티지로바꾸시려다가올해좀더미루셨는데지금요즘에차주문해도받으려면최소6개월이라면서요그나마이제조금이제비인기차종이한두세달한두달그래버린다는아
내 의자도 미국 공장이 가동 률이 30%래.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자꾸 밀린대. 원래도 밀렸는데. 야, 5월 달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장난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도 또 뭐 한다. 아 근데 이것도 말하면 또 이제 정떡이니 여전히 하고 또 난리 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을 말한 거예요. 딱히 어떤 누가 뭐 어떤 저째서 저째서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음향기기도 진짜 베이비 피스 프로 같은 게 130만원 하는 시대라. 코로나 전에 진짜 할인하면 진짜 7-80만원에도 샀던 새거 80만원에도 샀었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난리였는데. 130만원 진짜 미쳤어 진짜. 코로나가 진짜 많은 걸 바꿨어. 물가가 어느 정도나 오를지 좀 두렵다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이제 거기다 어쨌든 러시아가 식량생산 대국인데 거기 제재랑 이것저것 하니까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식량 전반적인 이런 것들도 가격도 오를 거라는데. 뭐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죠. 네. 꾸준히 올릴 테니까 금리를. 그 유메 일행과 노점에서 군것질 등을 즐긴 뒤 행동을 재개했다. 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맥심. 내 주식에 넣은 돈. 나 이거 좀 오르면 팔아가지고 맥 스튜디오 사는데 보틀라 그랬는데 진짜 개 진짜 나락이야. 제발 내 주식아 제발. 이제 진짜 로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건가 내 인생은. 항상 그 얘기하고 있었지만. 아, 그 삼전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나 그래도 77층에 사가지고 그나마 나는데 더 떨어지면 진짜. 아 인텔 진짜 한참 그 좀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냅뒀더니 또 이것도 날아가고 있고. 아니 맥 스튜디오가 이제 풀알보로 땡기기엔 또 좀 애매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이제 기존에 모아놨던 좀 털어가지고 그걸로 좀 타고 있어요. 나머지를 이제 또 할부로에서 나 잔금 날라 그랬던 말이야. 그거 사야 된다고. 삼성은 이제 휴대폰보다 이제 휴대폰은 솔직히 그거 아니고 휴대폰도 중요하지만 일단 반도체랑 이제 파운더리에서 조져가지고 그런 거야.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또 PC 수요가 줄어들 걸로 예상돼가지고 반도체 그거 그런 거랑 이제 어쨌든 지들 이제 한참 이제 파운더리 한다고 했는데 아직 TSMC한테 많이 밀리고 있어서 그런 거라 그게 반등을 해야 이제 오를 거예요. 점점 좀 이제 좀 수율이 잘 나온다던가 공장 새로 지은 것들이
뭔가 좀 결과를 낸다던가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빨리 이키마소. 그래서 속이 쓰리다고 지금 마이너스 14만원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저 이제 대부분의 돈을 미국장에 넣어가지고 사실 이제 국내는 솔직히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닌데 그래도 쓰리다고 그나마 우리 애플님이 그리고 이제 생각도 안 했던 코카콜라가 한 6% 올라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 넣어놨더니 자 가자 자 빨리 나에게 웃음별을 보여줘 자 이렇게 판 일행은 자신의 차와 바이크를 타고 약속한 장소로 이동했다. 자 이제 진짜 웃음벨은 이것뿐이야. 내가 봤을 때. 다음 작품에서쯤에서 벗어주지 않을까요? 맥스 아니 너까지? 넌 왜 왔어? 그니까 이긴 쪽에 상품이 없는데 진 쪽이 벌칙이란 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왜 이렇게 눈이 또 진짜 눈이 불어올라 그러나. 왜 이렇게 가렵냐. 자, 유니파가 가져온 제비뽑기를 두 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뽑았다. 딴딴따라다. 아니 빨리 레이싱 하는 걸 보여줘. 제발 웃음벨 될 것 같단 말이야. 자, 이렇게 도력차와 바이크를 사랑하는 자들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다. 굳이 자존심을 세울 일인가? 자, 가라! 오오. 머리 걸 한 번씩 주고받고 있어. 무슨 진짜. 야, 그렇지, 이 맛이야. 이게 궤적의 맛. 이게 영웅조선의 맛이라고. 이 어설픔. 자, 비기를 사용한다. 비기가 뭔데, 대체? 헛, 아츠? 자, 반칙이잖아. 비기가 아니라. 근데. 자 이번엔 차 세단. 제기 압승. 자, 세 번째. 엑스트라는 취급도 안 하는구나. 급가속한다. 자, 바이크 드리프트!
자, 최고급 스포츠카. 땡땡땡 엑스트라는 역시 그냥. 자, 이제 막심과 주인공의 맥심의 왼편으로 나간다. 가라! 아니 그보다 속도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냥 비포장도로랑 포장도로 달리는게 뭐 점프 기능이라도 있어? 뭐지, 차가 이제, 반이 이제, 들썩하면 이제 같이 들려가지고, 점프하나? 어휴, 아무튼 뭐, 그렇다니까 뭐, 그래야지 뭐, 그러려니 해야지 뭐, 어쩌겠어. 아, 땀을 쥐었니? 그래 뭐 그렇다 치자. 자 일단 패배자 팀 엎드려. 뭐야, 까나리야? 건강차. 자, 진팀의 멤버 전원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차를 마셨다. 약간 고3차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폭주족들의 자존심을 건 레이스가 끝나고 양쪽 모두 오늘 펼칠 명승부를 곱씹으며 각자 자리로 예상. 上出来だ。
어이씨 어디서 어디 응? 부딪혀봐 부딪혀봐 어? 그대로 들어 누워줄 테니까 두 개가 모자란디. 자, 출발 선조. 이라사이마세. 장화시는 미씨 받았니? 생화하시는 미씨 이라사이마세 주인공 코난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 어느 날 아들을 위해 애쓴 부모님과 함께 크로스베 자치주로 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그는 마스코트 캐릭터 미시의 봉진형을 선물 받는다. 신기하게도 그 미시는 자아를 가지고 코난에게 말을 걸어왔다. 미시의 꿈은 옷을 입고 인간이 되는 것. 옷을 갖추려면 인간의 꿈을 이뤄줘야 한다. 이래야 미시는 코난의 꿈을 이뤄주고 코난은 미시의 옷을 장만하게 해주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장어만이 남았을 때 코난은 미시의 이용가치를 깨닫고 말았다. すごいよ ミシ君の言う通り検証に応募したら今度は Z アンカーの模型が当たったよ ミシシコナー君は親友だからね喜ぶ顔が見たくて頑張っちゃったよそれじゃ今度こそ長靴をくれるんだよね僕靴を履いてコナー君と歩くのが夢なんだ 도와줘 미씨의 몽 이이거라 담았대 유메 가나에테로 아니 개쓰레기 새끼네 이거 에? 에? 아하 와루이けど 오코즈카이가 다리나인다요네 だから 나가구츠오카노와 모우쪼또 맞대요 소노카와리니 쿠츠시타와게루카라사 약속가 지가우요네 쇼센와 키미모 가욕니 오보레루 쿠즈다탄다 僕よりも人間でいる価値ないよね。 에? 뭐가 起きてんだ? 야, 친구는 서로 위해 줄 때 친구지 이 새끼야. 꼬매가. 이때 이 기회에 인생 경험이나 해 보게. 네, 하시게. 이 세계관에서 미씨가 이 인기가 있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정말 내가 본 수많은 게임 캐릭터 마스코트 디자인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디자인인데. 이런 말 하면 이제 디자인하신 분은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전혀 특색이 없잖아. 단 1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억지 진짜 억지 밈 같은데.
마지막 하나가 이라샤이마세 퍼펙트 드라이버 2. 자, Z1의 젊은 레이서인 주인공 필립은 전설이라 불리는 레이서 루이스의 아들이었다. 위대한 아버지를 둔 탓에 고생을 겪은 필립은 아버지에게 반발했고 사이가 틀어지고 만다. 그러던 와중 루이스가 사고로 세상을 뜬다. 마음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로 그랑프리에 나선 필립. 네 맞아요. 레이스 종부한 그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다. 이츠다테 메자스베키와 골じゃない. その先にあるものだ. いつかお前にとってのそれを見つけ出す日がきっと来るだろう。 抜け出した! フィリップ選手! 全体 チャンピオンの ゼロ의 영역으로 先頭を 行く 弱小ワークス レノ! 勢いは 火がついたように 止まらない! 俺のことは 眼中になしか? あいつは一体何を見ているんだ? 僕もやっと見つけたよ。自分が本当に目指すべきもの。失ってから気づくってのは、なんとも皮肉なもんだけど。今からあなたを超える、ルイス・アドラー。伝説のレーサーのレコード、あんたの息子が塗り替えてみせるさ。 왜 이렇게 눈이 가려니 진짜 큰일났네. 자, 북마스터 아니요, 지금 이제 또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와가지고 지금 시점에 뭘 하기가 좀. 요시, 이끄카. 동생이 집에 오면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아씨,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넌 나한테 뭘 줄 건데? 흑옥당. 소라. 영화도 봤고. 타이를 주고 맥밀란 카페. 맨 여긴가? 이라샤이마세. 여기서 오이디 고고가시다. 마타노 오코시오 오마. 얼그레이 몽블랑. 시나몬 밀크 코코아 시대오리마스. 자, 출발센조.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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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여기까지. 저도 이가. 어, 그래도 이제 진짜 내일이면 엔딩 보겠다. 이 정도면. 이제 남은 거 이제 쭉 해가지고 사이드 퀘스트 하는 사이드 퀘스트도 이제 끝나고 이제 그게 쭉 이것까지 하면 이제 그 이제 그거 스토리만 쭉 밀면 되는 거라. 하지만 전 드로피는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10년 넘게 게임을 해왔지만 플래티넘이 한긴가? 작년엔가 뭐 하나 땄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向かうとすっか。자저장을한번하고73시간딱끝내면이제한80시간좀못되겠네내일자영전설여의궤적저번시간에이어서계속해서진행해보도록하죠오늘좀늦었는데빨리풀이진행을해서마무리를짓고또내일부터는다른게임해야죠자일단이거사이드퀘스트먼저보고하고아니그래어쨌든그래서이제에어컨청소해버리니까속이시원하긴하더라고요확실히이제그뭐랄까에어컨켰을때그안좋은느낌먼지가막내얼굴을때리는듯한그느낌그것도없고이번에이제어떻게분해하고조립하는지알았으니까다음번에또무난히자점장기기허가를받아테이블에시식용과자를늘어놓고각각원하는디저트를먹기시작했다아너무힘들었다그래서이제계속소리가나니까막 WD 도뿌렸다가보리스도뿌렸다가이것도발라봤다가저것도해봤다가몇번을다시이제분해조립을했는지모르겠네요오늘엔딩봐야되는데너무늦어버렸어어떡해아니야볼수있어오늘좀늦게까지하더라도볼거야보고끌거야어진짜확실히이제에어컨청소하니까어느낌이냄새부터다르다에어컨에아직좀 WD 냄새가나긴하는데어쨌든그뭐라고하지불쾌한느낌이없다고해야되나자그때부터함께시식용디저트를모두먹어치우고반일행은순찰을제거다이렇게하나끝냈고아타임스톡이4개나되는데向かうとすっか어휴자그리고사이드퀘스트또하나하기전에음식을일단다먹어버리고ごちそうさまでした ごちそうさま
食った食った食った食った。ごちそうさん。아네안녕하세요오늘좀많이늦었죠죄송합니다아니야늦은건늦은거고잘못한건잘못한거니까사과해야지아예상보다이제에어컨청소를의도치않게이제별생각없이에어컨좀만지다가만져보다가하도답답해가지고마침내에어컨을이제분해를하는방법을알게돼서몇년동안거의몇달에몇년미뤄왔던에어컨청소를했는데조립하는게너무오래걸려가지고잘못해서아이거쉬는날했어야했는데이제너무 이제그게너무더러워가지고도저히안되겠어서자갑작스럽지만이집을나갈게두사람과같이있으면내가응석부리게되니까지금까지고마워서그리고안녕짐은마음대로처분해도괜찮아수고스럽겠지만잘부탁할게확실히이제청소를하니까신세계네요이제뭔가이제에어컨을키면이제꿉꿉하고이제뭔가냄새는떠나가지고이게약간먼지가이제눈을찌르는듯한느낌이좀씩들었는데확실히그게없어청소해놓으니까아상쾌해약간구리스냄새가좀나가지고좀 WD 냄새가나서좀그렇긴한데아직아무튼이번에이제어쨌든어떻게보내야하는지알았으니까그럼됐지오늘3시간을날렸네일찍켰으면아니틀에서2시간반일찍켰으면지금이거거의엔딩근처까지난이도로비슷하게왔을것같아자친구가갑자기사라져버렸대요찾아서죽여빨리시간없으니까없애버릴거야네안녕하세요아배고프다오늘너무에너지를쏟아가지고쓸데없는에어컨청소가쓸데없진않았는데아니조립을했는데에어컨이제휘웅웅하는소리정도나잖아근데이제끼룩끼룩거리더구요 아진짜아좌됐다해가지고돌아가면서끼끼끼룩끼룩거려막아진짜망했다해가지고お仕事開始ですね아사람몰라심지어그래가지고이제처음엔이제막구리스같은걸뿌려봤어근데도소리가좀나아졌는데안없어져그래가지고몇번을그러다가이제심지어이제너무뭘많이발랐더니이제에어거기아예안돌아가부터가그래가지고아잣됐다좆됐다막이래가지고아진짜이제사람부르는게문제가아니라에어컨을못키면방송을못하니까너무더워가지고불쌍하니못됐다고있었는데어떻게해가지고어쩔고쳤네요다시절대못해요진짜저제발제부스안에어컨꺼지는너무더워가지고
어쨌든 속이 시원하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몇 진짜 거의 이제 저번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겁나 거슬렸는데 이제 눈도 따갑고.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몇 번 시도하다가 아 이거 뭔가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아서 에어컨이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네. 그래 뭐 이렇게 알아가 하나 배우는 거지. 장갑 끼고 할 걸 그랬어. 씨, 손도 살짝 베었어. 아니 뭔가 이제 친구보다는 가깝고 연인보다는 뭔 그런 애매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눈치 게임 하다가 한 명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나간 것 같은데. 오늘은 저녁 점심 저녁도 오늘 또 안 먹고 먹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오늘 웬만하면 끝내야 돼. 끝내고 싶구나. 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청소는 근데 진짜 한 3시 안 돼서 끝났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조립하고 다시 이제 그 방송 키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진짜 조립을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아 좋다. 방향제 말 하나 사서 이제 방에다 넣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혹시 뭐 방향제 근데 이제 방향제가 방이 좁아서 또 너무 이제 향 센 거 넣어놓으면은 어지럽더라고. 뭐가 좋을까? 적당하게 이제 살살 가볍게 이제 아무튼 그래서 늦었다고요. 죄송 오늘 방송 죄송합니다. 아 오늘 진짜 무조건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이래 버리면 그렇게 한데 웬만하면 그래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야, 맞아라. 아니 티켓을 판매하는 애가 티켓은 판매 안 하고 야, 핫도그를 파네. 뭐야 아이돌이야? 휴식 시간까지 기다린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하 아이돌로. 아무튼 이제 병솔 조그만 걸로 이제 하나하나 한땀 한땀 이제 다 청소하고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깔끔한 편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건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놈의 에어컨 드디어 청소했다 진짜. 사람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최근에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진짜. 부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또 그날 또 쉬거나 이제 좀 그래야 돼서 업체 알아보는 것도 그렇죠. 뭐는 업종이든 이제 탑에 오르지 못하면 힘들죠. 뭐 지하 아이돌 같은 경우도 거의 탑급이면 엄청나게 뭐 많겠지. 대접이 좋겠죠. 아니면 힘든 거고. 간직한 사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늦어져서 아무튼 계속 죄송합니다. 네. 원래 저 채널에서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너무 늦게 켜가지고 바로 게임하는 바람에. 원래 평일날 했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몇 번 톡톡 아 저 신경 쓰이는데 해가지고 몇 번 만지니까 뿡 하고 분해가 다 되더라고. 저번에 몇 번을 시도했다가 이제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포기했었는데 오늘은 웬일 무슨 그 바람이 흐름이었는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몇 개 똑똑똑 하니까 똑 빠지더라고. 배고프다. 어제 동생이랑 방종하고 이제 잠깐 이제 한잔하러 갔는데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네는 아니고 친구가 원래 살던 동네에 진짜 엄청 맛있는 이제 불맛 나는 묵뼈 닭발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거든. 간다고 이제 동생하고 버스 타고 쫄래쫄래 갔어. 한 4시쯤에 닫아 있더라고. 오늘 하루 쉽니다라고. 아씨, 그래가지고 근처에서 그냥 대충 먹었어. 아 진짜 그거 너무 먹고 싶어갖고 갔는 건데 몇 달 동안 이제 생각해서 자꾸 생각나가지고 배고플 때마다. 아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투다리라서 투다리가 이제 토요일 밤에 쉬기는 쉽지 않잖아. 투다리인데 약간 뒷메뉴라고 하죠. 메뉴에 없는 메뉴 시키면 막 만들어주는 그런 집이라 장사 오래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투다리가 쉰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쉬시더라고.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투다리 꽤 많이 써요. 지점들 좀 꽤 많은데 여기저기 아직도.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청소를 한 건 좋은데 지금 속이 다 시원해 진짜. 에어컨에 이제 때처럼 이제 먼지가 단순히 이제 그 돌아가는 통에다가 그 프로펠러라고 하나? 바람 그 보내주는 그 있잖아요. 모터의 통. 거기 이제 먼지가 단순히 낀 게 아니라 때처럼 꼈어 먼지가. 진짜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청소를 하려고 해도 이제 손을 넣고 막 뭘 집어넣어도 닿지도 않고 닦이지도 않고 막 이랬었거든. 아 그래요? 이 정도면 이제 그냥 이제 슈퍼 면역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까. 설마 제스 설마 너 레이몬드를 짝사랑하는 거 아니 이건 아니겠지? 아니 게이야. 게이야. 버틸 수 없다니 게이야. 너무 이제 완전히 게이의 느낌이 나잖아. 이러지 마 제발. 자, 세 사람을 질책한다. 뭔가 이러지 마 제발이 부릅니다. 게이심 아니 게이심은 게이미 이 느낌이잖아.
어휴, WD 좀 뿌려줬더니 에어컨에다가 그 돌아가는 곳에 겁나 조용해졌다. 원래도 조용하긴 했는데. 에어컨이 아주 아름다워졌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몇 개 뿡그러 먹어가지고 그게 문제지. 여기저기 좀 뿡그러져가지고 플라스틱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한 다섯 여섯 번씩 조립을 했다 해체를 했다 이러니까. 아, 그래요? 뭐 그 잘 하시겠죠.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넓은 PC방 그 운영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폐업하시고 다른 쪽 업종 하셔도 잘 하시겠지. 그래, 레이몬드 사랑한다. 이거 아니야. 아, 맞아. 그러니까 새벽에 손흥민 씨 해트트릭 하셨더라고요. 크, 역시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구만. 자, 이렇게 레이먼드로부터 받은 의뢰는 무사히 해결되었고, 그들은 19시가지 쉐어하우스에 배웅하고 일행은 다시 행동을 개시했다. 이라이 達成 ですね. 入金を 確認したわ. 아, 그래요? 퀘스트 마스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힘든 무려 다섯 개야 되는. 레오유소 반. 자, 의체 업데이트 다섯 개 다 되는 이제 커넥트를 봐야 돼. 제발. 제발 부탁이야. 이러지. 이번 달 로또도, 이번 주 로또도 안 됐어. 5,000원은 될 줄 알았더니 끝이었어. 진짜. 뜬뜬뜨르다. 어우, 정신없어. 그러니까 내일 대역전 재판을 하기 위해서도 오늘을 진짜 끝을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하더라도 엔딩 볼 때까지 합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
잘 버텨봅시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아, 뭔가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다. 오늘 또 휴일인데도. 확실히 이제 아무리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안 해도 주 6일로 하는 건 진짜 힘들다.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어떻게 주 6일 버티셨을까. 심지어 그땐 야군도 엄청 많았을 테고. 아 맞아, 오늘 그 리뷰 영상 만들 소스 찍었어야 되는데 또 깜빡했다. 에어컨 청소한다고. 씨 망했다. 자, 그 후의 전투도 문제없이 극복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요, 전 저희 아버지처럼 살려면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어머니. 그건 이제 존경받을 만해. 열심히 사신 분들. 손바닥? 손금 봐주게? 허. 아니 이런 시츄에이션을. 아, 출출한 김에 이제 동생이 아까 이제 보로깨를 하나 먹으라고 갖다 줬거든. 원래 이제 저녁 대용으로 먹으려 그랬는데 너무 배고프네요 오늘 진짜. 에어컨 청소한다고 몇 번을 이제 부품들 들었다 놨다가 했더니 좀 먹으면서 할게요. 당면이 들어간 고로케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야죠. 원래 좀 더 일찍 켰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늦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이제 이거 다 끝내고 이제 끝내면 이제 무조건 이제 남은 게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만 쭉 달리면 엔딩인데 그게 얼마가 걸릴지 모르니까 문제지. 아 그래요? 반사마와本当に積み作りな方ですね. 예전에도 몇 번 기간 한정으로 이제 막 늘리지 않았었나요 그거? 백은의 손. 옛날에도 막 20% 늘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솔직히 비빔면은 이제 20% 가지고도 약간 좀 애매해. 최소한 이제 50%는 늘려야 이제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두 개는 너무 많고 한 개는 너무 작고. 성가신 일에 휘발려 버렸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포거스라는 사람 아는데 내가 소개시켜줄게. 숨쉬 좋고 입이 무겁고 무기 수리가 가능한데 가끔 무기를 부셔. 알았지? 잘해봐. 가끔 손이 미끄러지더라고. 자, 빠른 곧장 시즈나를 어느 씹히는 장소로 안내했다. 우리 한 번에 알아보네.
아 이거 린한테서 뺏기 빼든 건가요? 그랬나? 저 시작이 교적에서 이나온 파트를 안 해봐가지고. 아 요즘에 일교차가 장난 아니더라고. 여러분들 또 감기 조심하십시오. 일교차가 또 이제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또 감기 같은 거나 이제 그런 컨디션적인 이제 질병 같은 게 또 오니까. 파이팅. 6위 뭐긴 뭐야 그냥 제작진이 밀어주는 캐릭터지. 아마 별일 없음 다음 작품에서도 겁나 밀어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백은의 일농. 어떤 식으로 즐겁게 해줄까? 이제 세 개를 더 봐야 되는데 릴레이는 솔직히 이제 다 있고 아니에스도 다 있는데 일단 페리하고 에런하고. 에런은 진짜 안 울렸다. 엘레인과 아니에스 둘 중에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 거야. 뚠뚜루룬. 노래도 불렀어? 아, 그래요? 무슨 베이트? 또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댄스 배틀 하자고 하진 않겠지? 자, 사라와 샤이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자 흔쾌히 수락했다.
우선은 시험삼아 페리의 노래를 들려주자. 갑자기 애들이 춤을 추는데 박수가 너무 이제 자기적이다. 어쩔 수 없이 치는 느낌이야. 어쩔 수 없이 치는 영혼 없는 박수였어. 안무 곁들이지 마 제발. 그런 거 안 해도 돼. 마치 무슨 어디 3대 기획사 안무 선생님처럼 안무가처럼 하지 말라고. 네가 뭐 인기가요 1위 하는 곡 안무 짤 수 있어? 아니잖아 니들이. 기껏해 하는 거래 봤자 둥기딕 둥기딕 둥기닥 둥기 두닥 두닥 거리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 페리의 춤과 노래를 위한. 아니 그 똥 잠깐만 말을 저거 뭐 뒤에 뭘 치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추하다 댄스 진짜. 바니 뒤에서 이걸 치는 게 북치는 게 더 충격이다 진짜 근데.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을 보여주는구나. 자, 그 모였던 이들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페리의 불꽃의 노래의 특훈을 함께하며 사라와 차이나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헤어졌다. 끔찍했다. 아니 그런 또 플래그를 꽂지 마. 아니 이럴 수가. 아이다산たち 듬직한 전수. 반산たちが 誇れるくらいに.
何をするの？자이제에런이못다하니별로성내키지않지만어쨌든뭐올려주면버프효과같은것도주고그러니까뭘 꺾어 싸! 하지만 싸우는 장면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제작비가 모자랐거든. 너 미성년자 아니냐? 왜 술 마시냐? 아니구나. 너 성인이었나? 그래 뭐 그렇다 치자. 이제 완전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올해 여름은 또 얼마나 악독하려나.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어쨌든 간 에어컨 청소를 끝냈다는 거. 너무 기분이 좋다.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에어컨을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는 거. 작년은 빨리 지나갔다기보다는 그랬다고 하긴 솔직히 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으니까 대부분 이제 더 빨리 간 것 같은 느낌은 있죠, 확실히. 어디 뭐 가지도 않았고 뭐 그랬으니까. 마, 일종 레이크라이와 있더구세. 아라, 호호에마시이카오 쓴자네. 자, 마지막 하나인데 아니에스냐 일레인이냐 고민이네. 마지막 이제 커넥트 이벤트니까 뭐 뭔가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이제 모스키토. 그래, 아니에스, 너와 수도의 하늘에서 너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게임 내에서 우리 막강 힐러, 너 없었으면 전멸할 뻔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지. 진짜 극악하게 더우면 목이 겁이 나죠. 이제 뭐 그 후에 이제 조금 날이 수그러들면 갑자기 이제 다 여름 다 지나가지고 가을 되는데 윙윙이 날아다녀서 그렇지.
좋아. 난 내일 꼭 역전재판을 할 거야. 할 수 있을까? 자, 반일행은 아이들과 함께 수도의 공공항으로 이동하여 블레이트와 다른 보호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비행선에 탔다. 작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에 산불 엄청 크게 났었는데 올해는 또 무사히 지나갈라나 모르겠네요.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이제 산불 한번 더 나오면 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보면 진화를 했는데 몇 달 걸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곡창지대였던 곳들도 이제 농사를 망하던가 이러면 또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사람들의 이제 부담이 올라가는 거니까 음식 식량 같은 경우. 기후가 그러니까 온난화에 해가지고 기후가 변한다고 해서 이제 지구는 전혀 좌대지 않죠. 근데 이제 기존에 그 농사를 짓던 땅이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된다던가 이런 걸로 이렇게 변해버리면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터전이나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니까 그게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 그게 막 이제 가속화될 수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 4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또 사람이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그게 할 수가 없어. 지구야 뭐 온도가 올라가든 나발이든 그걸 하는 거지. 그냥 존재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인간이 잣대는 거지. 자, 그 후 아니에스의 수업은 아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끝나고 객석에서 레크레이션이 있다고 하여 갑판에서는 방과 아니에스가 남겨졌다.
야, 원래 이제 기술의 발전하고 군사 그 병기 개발은 뛰어내야 뛰어놓을 수 없는 거야. 원래 기술 개발 자체가 이제 그런 니즈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새삼스럽게. 그제 그걸 그 기술을 또 어떻게 접목시키냐가 문제지. 일반 사람들의 생활. 그래서 말인데 아니에스, 수습기간 3개월 지났으니까 네 시급을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키는 건에 대해서 말인데 우리 좀 이제 시급 합의 보면 안될까? 좀 힘들어졌어 운영. 아니 알바생이, 야 사장이 한 명이고 이제 의뢰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알바생이 6명이야 7명인가? 야 어떻게 나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니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코난처럼 내가 진짜 사람 죽이고 다녀야 되겠어. 거의 이제 연재분 지금까지 연재분과 실제 시간과 이것저것을 따져보면 이제 3시간에 한 번씩 살인사건을 만난다는 코난처럼 말이지. 맞나? 6시간에 한 번인가? どうか見ていてください。私が思いを貫けるよ。 됐다. 자 이제 스토리만 쭉 하면 된다. 아마도 제발 쭉 하게 해줘 스토리만. 힘들다. 딴딴딴딴딴. では 한 5시간 안에 쇼부 볼 수 있겠지. 성주의 뱅글. 스케줄러를 起動した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이제 한 명씩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진행을 해보자. 아, 이제 너무 늦었는데.
아, 솔직히 이제 시급 10,000원은 찍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또 얼마나 오르려나. 잘 올라야 한 9,600원 정도 될 것 같아. 올해 시급도 인상돼봤자 내년 시급 이제 정확히. 근데 이것도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정적이니까 뭐라고 하긴 한데 그러긴 힘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긴 힘들 거고 오르긴 오를 거야. 자동적이건 무슨 씨. 아예 안 올렸으면 안 올렸지. 적게 올리거나 안 오른다는 선택 그게 뭐 있지. 자등을 둔다는 선택지는 없어. 법 자체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거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라지만 이거 하나씩 보는 것도 힘들다. 워낙에 이것도 캐릭터가 많아가지고 2편에서 더 많아질 텐데 진짜 어떡하냐.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죠. 도로도로톤. 아, 이름이 지지야? 어떻게 사람 이름이 지지? 아니 다스완이 경우가 아무리 그래도 딸 이름이 지지라니. 팬케이크. 와, 엄청나게 맛없어 보인다. 진짜. 아, 언제쯤 이제 그나마 인물 모델링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언제쯤 이제 사물 모델링이 예전보다 괜찮아질지. 정말 맛없어 보이네요.
그죠? 어우, 캐릭터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제 얘들 모여있는 거 말 한 번씩 거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 뭐 어쩔 수 없지 뭐네. 자, 리버스. 자, 출발선서.